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지만 알아서 손해볼 일은 없는 내가 만약 칼에 찔렸다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우선은 노딱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칼 대신 장난감 칼이지만 리얼한 연기로 커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칼이 찔려 있어야 되는데 그. 다시 이렇게 칼에 찔려 우선 딜레마가 시기에 올 텐데 칼을 빼야 되나? 아니면 찔린 채로 있는 게 좋으려나? 라고 고민에 빠질 겁니다. 이때 충동적으로 칼에 찔린 곳이 너무 아프고 소름돋아 확 빼버리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뺀다면 피가 이렇게 솟구쳐서 과다출혈에 바로 실제로 칼에 찔려서 사망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통증도 감염도 아닌 바로 과다출혈로 우리 몸은 약 5리터의 피가 있는데 이 중 40%인 2리터 그러니까 삼다수 한 병만 없어져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칼을 빼버려서 계속 피가 흐른다면 갖고 있는 옷을 활용해 꾹 눌러 흐르는 피를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을 돌려 방금 칼에 찔린 상태라면 칼 자체가 지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 빼서는 안 되고 고정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복부에 칼이 찔렸다면 주로 간, 소장, 횡경막, 대장 순으로 손상을 입는데 약 10% 정도 흉부에도 손상이 동반되어 호흡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칼을 내 맘대로 제거해버리는 건 바로 저승길 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최대한 칼을 제거하지 않고 지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칼과 함께 수건으로 단단하게 감싸서 고정하고 찔린 부위가 너무너무 아파도 주위 부를 압박해야지 과다출혈을 막을 수 있다고 해요. 특히 동맥을 찔렸다면 출혈이 엄청나기 때문에 5분만 지혈하지 않아도 사망 할 수도 있다고 하니 지혈을 잘 해야겠죠. 그런데 만약 목에 칼이 찔렸을 경우 호흡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사망. 목 부위는 숨쉬는 것이 가능하도록 압력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가 나는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면 좋기 때문에 배에 칼이 찔렸다면 눕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 정도 처치했으면 아마 구급대원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칼에 찔린 환자는 보통 병원에 도착하면 X-ray 검사, CT 검사, FAST라고 부르는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손상 정도와 장기 손상 유무를 판단한 후에 안전하게 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니 만약 칼에 찔리게 된다면 의사가 뽑나 내가 뽑나 그게 그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일어나 하진 않겠지만 궁금한 이야기 코코보라였습니다. 구독! 부탁.